할렐루야! 전교인 성경읽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읽기 순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BC 537년에서 BC 444년까지 이스라엘의 바벨론 1차 포로 귀환부터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사건을 역대기서와 동일한 저자인 학사 겸 제사장, 서기관이라고도 하죠. 에스라야가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주변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스라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개혁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반적인 재건의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지금의 페르시아죠.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 술 맡은 관원을 지낸 유다의 포로민 출신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전에 보시면요,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둘 다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평신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거는 에스라 목사님도 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불과 52일 만에 놀랍도록 이것을 완성해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신실한 목회자인 에스라 목사님과 또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공존했다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과 놀라운 협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이 가능하게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본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점에서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만을 다루고 있어서 앞에 있는 두 책과는 구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에스더서의 중요 인물로 바사의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세계사에서는 크세르 크세스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헐리우드 영화 300에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이 왕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에서는 유대인의 절기인 부림절의 기원과 당시의 그 사건, 즉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의 그 악한 계략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사건을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세 권의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